모델분이 기초까지 다 바른 상태여서 선크림 단계부터 진행할게요. 약간 광택감이 없는 제품으로 발라드릴 거예요. 선크림 바르실 때 주의할 점이 얼굴 윤곽에 많이 뭉쳐서 베이스랑 엉기기도 하거든요. 한번더 흡수를 수분 라텍스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파운데이션도 요즘은 좀 트렌드가 되게 가벼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벼운 타입으로 한 톤만 깔을 거예요. 얼굴 외곽 쪽으로는 거의 터치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눈, 코, 입이 안쪽 역 삼각존으로 해서 파운데이션은 그냥 그 안쪽으로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피부 좋으신 분들은 다크서클 이 정도만 가린다고 생각하시고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또 안쪽으로 터치해 주시고 가장 많이 들뜨는 부분이 T존이랑 콧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콧볼은 거의 그냥 소량만 하이라이트 느낌으로 파운데이션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두덩이도 섀도우가 들어갈 거라 피부가 많이 밝으신 분들은 눈두덩이 조금 붉은기가 있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눈톤도 같이 한번 잡아줄게요. 요즘은 아이돌 메이크업 트렌드가 조금 예전처럼 완전 뭐 풀메이크업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데뷔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영해지다 보니까 메이크업도 되게 많이 가벼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현도 거의 그냥 본인 피부 느낌 살려서 잡티를 가린다기보다 그냥 트러블이나 다크서클 정도 그냥 톤 보정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베이스를 하시면 돼요. 다크도 막 풀커버로 하지 마시고 그냥 부분적으로 근육 따라서 생기는 그냥 다크닝한 부분만 딱 잡아주시면 돼요. 남은 여분으로 콧볼 부분 붉은기도 이 정도로 가볍게 베이스를 한 상태에서 이제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마시고 유분기가 도는 부분만 파우더를 부분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머리 닿는 부분이나 눈썹 뼈 부분, 유분기가 돌면 좀 불편하고 보기 안 이쁜 부분 위주로 파우더를 해주시면 돼요. 눈썹도 요즘은 딱 그렸다기보다 아웃라인의 경계가 너무 선명하지 않은 그런 눈썹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썹을 잡으실 때도 그 주변을 살짝 그라데이션 시켜준다는 생각으로 본인 눈썹보다 한톤 밝은 컬러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 무대에서는 조명이 좀 세기 때문에 그냥 내 눈썹 두께로 그릴 경우에는 조명이 날려서 되게 얇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한 1mm 정도씩 그냥 그림자를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약간 이런 올리브 색깔 그냥 그림자 정도 톤 컬러감이 있는 그냥 이런 컬러의 펜슬을 사용하셔도 돼요. 눈썹을 살짝 통통하게 그려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밑에는 섀도우로 잡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펜슬을 사용해서 아래도 1mm씩 보통 막이 눈썹 뼈 하이라이트를 넣기도 하고 막 여기를 컨실러로 깨끗하게 잡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뭔가 그냥 내 눈썹이 잔털이 이렇게 밑에 조금 나 있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눈썹 타투 있으신 분들은 더 오히려 이제 그 타투가 되게 띡하게 선으로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좀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내 눈썹이랑 그 그림자 사이 경계가 조금 너무 이질감이 든다 생각하는 부분만 약간 에보니 펜슬로 이용해서 털처럼 그냥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숱이 좀 부족한 부분도 한 번씩 터치해주시고. 그리고 눈썹 앞머리 결만 한 번. 이렇게 눈썹 모가 얇으신 분들은 눈썹 그리시고 투명 마스카라를 해주시면은 애들끼리 조금 뭉치면서 브로우 메이크업이 더 자연스럽게 내 눈썹처럼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마스카라 하실 때 마스카라를 바르면은 꼭 눈썹이 처진다 하시는 분들은 뷰러를 하시고 이렇게 부분 뷰러로 뿌리 부분 완전 가까이 부분을 한 번씩 더 찍어주시면 좋아요. 아이섀도우를 할 건데
예전에는 좀 뭔가 브라운, 골드 톤의 이런 제품을 많이 썼다면 요즘은 좀 더 영한 쿨톤에 좀 음영감을 잡아주면서도 내 눈인데 좀 맑은 느낌 나면서 이런 컬러를 많이 사용해요. 음영을 넣을 때도 이런 브라운보다는 조금 모브 계열이 살짝 섞여 있는 어떤 계열로 쌍꺼풀 부분을 넣죠. 요거트 컬러로 이 아이홀 부분과 콧대로 연결해 주는 부분까지 칠해주시면 좀 다크니한 게 잡히거든요. 모델분이 쌍꺼풀이 좀 얇으셔서 부분적으로 그냥 눈매 확장만 해줄게요. 붓펜 타입 사용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붓펜을 내가 사용하기 편한 이런 라운드 브러쉬 같은 데 묻혀서 모델분이 막 점막이 엄청 비치는 눈이 아니어서 굳이 점막은 채우지 않고 라인 부분을 좀 더 풀어줄게요. 너무 다크하지 않으면서 그냥 음영감 줄 수 있는 컬러로 풀어줘도 돼요. 그 속눈썹 나온 부분, 섀도우 잘 안 먹는 부분 있거든요. 거기까지 조금 그윽하게 색깔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해줄게요. 오브톤을 살짝 섞어주면서 브라운기가 없기 때문에 약간 눈매는 잡아주는데 대신에 이렇게 막 올드한 느낌이 들진 않아요, 컬러감이.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속눈썹도 전체적으로 풀로 붙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가 확장하고 싶은 부분만 몇 가닥 정도 포인트로 착시 효과를 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붙이지 않고 그냥 동공 부분만 조금 포인트로 해서 눈이 좀 커 보이는 효과를 줬어요. 그래서 쌍꺼풀이 이렇게 얇은 모델분들의 경우는 속눈썹 사이사이 틈을 조금 여백의미로 쌍꺼풀 있는 공간을 보여주면서 눈을 시원하게 커 보이게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마스카라를 하셔도 되고 좀 자연스러운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먼저 마스카라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인조 속눈썹이랑 그냥 각도만 맞춰서 붙여주시면 돼요. 눈두덩이에 연결했던 컬러를. 그리고 저희가 라인을 조금 길게 눈을 확장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존 부분도 눈처럼 연결을 좀 해줄게요. 마스카라 하시기 전에 속눈썹을 좀 눌러주시면 언더 속눈썹 짧으신 분들도 조금 길게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길어 보이는. 노즐을 넣어줄 건데요. 눈썹 앞머리를 좀 연결해서 가볍게 그냥. 블러셔는 볼 중앙을 중심으로 가볍게 굴리듯 발라주며 생기있는 치크를 만들어주세요. 입술을 바를 건데요. 요즘은 약간 아웃커버로 볼륨감 있는 입술을 많이 선호하세요. 이런 베이지 컬러로 입술을 조금 확장시켜 줄게요. 입술 경계가 굳이 막 선명하지 않아도 돼요. 좀 스머징하는 느낌으로.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뽀송뽀송한데 반사나야 될 부분만 포인트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윤곽을 좀 은은한 바세린광 제품을 광대뼈, 콧등, 코끝, 턱 쪽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마무리는 됐고요. 무대에 오르기 전 언더에 펄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브러쉬를 따로 사용할 필요 없이 팁 자체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언더에 그냥 포인트로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괜찮아요.